와, 이거 또. 007? 00007. 야, 이걸 어떻게 풀으라고. 뭐, 힌트도 안 주고. 아니, 게임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 지코바 맛있어? 지코바? 지코바 모르지, 나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까? 지코바 치킨? 시켜오든지, 그럼. 아, 근데 이거 어쩌라는 갑자기 거야? 반반 없어. 어? 반반 없다고. 그럼 뭔데? 이게 뼈 소금구이 치킨 있고 뼈 양념구이 치킨 있고. 지코바 시밥용 치킨이래. 그럼 시청자, 시청자분들이. 양념 먹으면 되잖아. 그래, 알아, 시켜. 난 상관없어. 저는 별로인데 사람들 평은 좋다 그러네. 먹어보자. 여러분들 이거 비밀번호. 아, 지코바는 무조건 순살입니다. 양념으로요. 순살이래. 알겠어. 간다. 응. 순한만 먹는다? 그래. 아, 보통만 먹을까? 아니요, 저는 저희 치킨에 밥안 먹어요. 보통 저희는 치킨을 밥안 먹습니다. 보통만 먹어. 아무거나 시켜, 형이 먹고 싶네. 이거 많이 매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맵냐고 물어보는데, 형이? 막 매운 걸로 시키면은? 아니, 매운맛 있고 보통맛 있고 순한맛 있어. 007. 지코바는 너무 짜서 밥이랑 안 먹으면 먹기가 힘들어. 7777. 짜다고? 먹지 말까? 매운 거 시키면 맵대. 3574? 왜 3574, 74예요? 오, 열렸다. 오케이. 너에게 보물지도 한 장이 있고, 우리 역시 한 장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 한 장은 교수가 가지고 있다. 교수의 집에서 나머지 한 장의 지도를 찾아와라. 그뒤두 장의 지도를 아이카, 여의도 이 고속도로에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매장에 뭐예요? 풀어주겠다. 어떻게 알아냈어야 되는 거야? 아니, 힌트도 안 줬는데? 교수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아까 공원 돌아다니다 보면, 아, 힌트가 있어요? 그런가? 아, 뭐 얻었다. 테이프다, 테이프. 오, 디스크도 얻었어. 테이프랑 디스크 얻었네요. 내가 할인 어떻게 받아? 그거 결제할 때니 뜨잖아. 아, 이거 현장 캐시 코피리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잖아. 에러님 저 큰일 났어요. 되지. 에러님이 몰라. 송중기 같아 보여요. 어쩌죠? 제가 송중기 같다고요? 아, 또 감사합니다. 저도 단단히 미쳤네. 뭐? 저도 단단히 미쳤다고?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알바를 풀어요, 또.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아, 아니요. 이거요? 이거 황금 임파서블이라고 해가지고, 네, 현실 배경으로 한그 뭐냐, 보물 찾는 게임이다. 보물 찾는 게임. 나 집에 돌아가가지고 컴퓨터 켜야 될것 같아, 내 생각인데. 어, 컴퓨터 켜야지 디스크 넣고 그러지 않나? 잠깐, 지금 갖고 있는 게 세이프 디스크. 이거 여기 쓰는 거야? 안 되네. 아, 됐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는데, 지금
나이는 이렇게 먹어서도 사나이들의 약속이었는데. 사나이들의 약속이었는데. 하지만 나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걸 보니 좋아. 내 얘기를 하지. 몇 년 전의 일이지. 하루는 내가 마을 노인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이가라고 하는 노인이 자기 신세 타령을 하더구만. 신세 타령을 하더구만. 뭐 자기 고생한 거며 전쟁 때 피난 갔던 일 등등을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꺼내게 됐어. 내가 듣기로는 전라도 어디라 그러더. 그래도 혹시 한평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평? 그래, 한평. 거기에서 더 밖으로 나와 임자도 근처 어떤 무인도에다 일본군들이 금을 묻어놨다는 게야. 금을 묻어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지. 아니, 금이 있는 곳을 알면 왜 캐지 않았냐고. 아이, 그러자 그 노인이 그러는 게야. 아이, 너무 많이 모습이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다면서 그 섬을 다 뒤지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나. 하긴 그것도 말은 되지. 섬 이곳저곳을 다 파헤쳐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돈들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더군.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으려고 하나. 그냥 이 노인네가 돈이 딸리니까 돈을 한번 빌려볼 양으로 헛소리한다고 생각했었지. 아이, 그리고는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이가하고 조가하고만 남게 되었는데. 야, 할아버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거 한 평에 뭐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가가 꼭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약속을 하라더군. 그래서 뭐 옆에 있던 조가하고 같이 약속을 했지.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나니까 얘기를 해주더군. 자신은 일제시대 때 징집으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군용 수송선에 함장 수하에 들게 되었다더군. 그래. 그 함장 이름이 뭐라더라? 그 함장 이름이 뭐라더라? 그래. 야쯔나미. 야쯔나미신지. 그 사람의 시종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배를 타고 전쟁 중이라 중국이나 저 동남아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실어 날랐다는데 간혹 위안부도 보냈다더군. 이거 노치로 게임이에요? 그런데 아니요? 전쟁이 그런 게임 아닌데. 일본으로 돌아가려다가 배가 중국에 들리더니 뭔가 상자를 배로 실었다는데 그때까지는 자기도 그 상자가 뭔지 몰랐다더군. 몰랐다더군. 나중에 인천에도 다시 한번 멈췄는데 그때 상자의 내용물 얘기를 들었다더군. 이 외놈들이. 아이고, 언제 끝나! 이 할아버지, 그만 짓거리세요. 모두 넘겨가지고 금괴를 만들었다는 게야. 설명이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그 금을 자기들 땅으로 가져갈 속셈이었지.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야. 그때 일본의 패망 소식이 전해졌던 모양이군요. 그래. 항해 중이던 배에서는 곧 일본의 패망 소식이 들려왔지. 혼자서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는데 갑자기 금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렸다더군. 금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렸더군. 엄마는 극비에 설명 좀 그만하라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모양 같아. 그래서
뭐야 끄는 거 있었네. 아이씨 뭐야 이거 또 개 똥게임이라서 끄는 거 없는 줄 알았더니만. 아씨 그냥 스킵할 거 그랬네 괜히.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 이거는 컨디터에다 쓰는 거 아니냐? 어따 어디로 가야 하오? 어떻게 해야 하오? 아 컨디터 씨 본체로 내려가야 되는데 본체로 내려가지지가 않네. 본체로 내려가야 되는데 본체로 안 내려가죠 이게. 아씨, 아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거 다른 데는 안 써질 거 아니야? 퀀트 모니터에다 쓰면 되나? 뭐야? 엔터 패스워드. 어? 패스워드 어떻게 알아? 내가 뭐 4131 9419 721. 아, 말도 안 되네 이거 게임. 경우의 수로 맞추면 되죠? 경우의 수로 맞추기. 아. 제가 이게 4 7 9에다가 아씨 모르겠네. 아씨 뭐 어떻게 경을 수로 맞출 수가 없네. 엔터 눌러야 되네 결국. 안돼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 씨 말도 안 돼. 힌트도 주지도 않고. 씨 8688 1524 기다려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진진금호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 내가 공략 볼까 그냥? 내가 공략 봐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마이크 울리는 거요? 마이크가 뭐가 울려요? 지금 마이크 울려요, 님들? 평소랑 똑같지 않나요? 마이크가 울린다고? 안 울리는데? 뭐가 울려요? 게임 화면에 저 울렸다고요? 가로 세로 합 똑같이 만드는 거라고 이거? 그러면은 가로 세로 똑같이 만들어낸다라. 그렇게 하면은 6 그렇다고 5 7
잠깐만. 771. 771이네? 14, 14에 15. 15냐, 15에다가, 그러면은, 1, 1, 8, 15. 5네, 그럼 5네. 아닌데? 이러면 또 바뀌는데,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10, 그럼 20 되는데, 이거는? 20, 이거 20 되고, 15. 이건 15 맞춰졌고. 균형,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나, 이게? 균형 유지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건? 가로, 세로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5, 7, 2, 6. 8. 8에다가 7, 1, 15, 20. 모르겠네. 이게 암호가, 이게 제가 그래서 경우의 수로 해서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엔터 눌러야 돼, 무조건. 엔터 눌러야 되기 때문에. 끝자리만 맞춰보자고요? 그러면은 8, 8 맞춰야 되니까 8 맞추면 6이잖아. 그럼 8 되는 거고. 그리고 6. 6은 이미 넘어갔는데? 13. 13에다가 3. 이러면 6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위아래 반 나눠가지고, 네. 위에 합이랑 밑에 합. 위에 합이랑 밑에 합? 똑같게 하는 것 같다고요? 그게 뭔 소리지? 모르겠네. 2라고 5라고 그러면? 이거야? 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이 만들라고?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아, 됐네. 오, 찾았다. 새로운 지도. 찾았어. 찾았어. 도대체 이런 게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냥, 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임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세상에 정말 이런 개똥게임, 아니, 똥게임은 아니지만, 네. 세상에 이런 게임도 있다. 네. 이런 게임이 있어요. 네. 세상에도. 어, 뭐야. 문이 왜 안 잠겨? 이제 문 잠글 필요 없나 본데? 어, 이제 문 안 잠그피네. 안 잠그네. 보스로 정강한다고요? 원래 제 얼굴이 그런가 봐요. 오늘은 뭐 필요한 거 있니? 필요한 거 있니? 아니요. 아니요. 가자. 이제 다음 맵으로. 여의도 고수부지. 아니! 또 007 가방 있네? 또 여기서 비밀번호 찾아내나 보다. 찾는 게 아니고 퍼즐이라고요? 007 가방에 그럼 퍼즐이 있어? 뭐야? 어, 야 이거 기 잠깐만 나 세이브 안 했는데? 아니.
007. 어떤 숫자를 적으면은 네. 아, 이게 3은 맞다는 거죠, 이게. 지금 3 맞는 거 같은데. 3이 맞다는 거네. 됐네. 3 4. 3 4. 어? 뭐야? 뭐지? 다시 일로 돌아왔냐? 실패해가지고 그런가 본데? 아, 자, 세이브하자. 세이브 안 했으니까. 아, 다시 해야 되네. 어, 뭐야? 이 가방 안 열려. 왜, 뭐해? 설마 실패하면 가방 안 열리나? 007 가방 닫혔는데? 안 열려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여기 또 있다. 아, 이거. 나 8 맞았고요. 8 맞다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어떻게. 아, 이거 기회 자꾸 사라지는데 이러면. 8을 맞다는 거 아니냐고. 8이 맞거나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위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위치가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 자리 중에 8이 들어간다는 거죠. 공은 안 들어가네. 공은 안 들어가고 팔은 들어가고 중복 숫자는 없고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공은 안 들어간다. 공은 안 들어가고요. 팔은 들어가요. 일단 팔이 들어간다는 거고. 근데 이거 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나머지 기회를 해가지고. 4도 들어가는다는 것 같은데? 8 넣어야 된다고? 8 4. 어, 뭐야? 4하고 8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순서가 틀렸나 본데? 4 8 5? 8, 2, 4? 밑에 뭐 떴네요? 이거? 이제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이거 마지막 기회인데 실패하면 또 초기화 돼가지고 또 이거 못 열잖아, 이거. 8, 2, 4. 돌아가라고?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이거. 안 돌아가집니다, 이거. 이거 각기 런처 두기 아저씨 사이트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게임. 84이? 뭐야? 실패한 거야? 이번에도? 이번에 근데 안 돌아갔는데?
아씨,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실패했나 보네. 자, 노드 합시다, 다시. 아니, 저장하면 안 돼. 아, 저장 됐냐? 아이씨, 이거, 나안 눌렀는데, 저장하기. 눌렀다 뗐는데, 나. 하려다가. 아, 망했어, 아이씨. 하나 더 있겠지, 007 가방. 찾아보면 있어요. 또 하나 있을 거야. 아, 여기 또 있잖아. 자, 1, 2, 3. 1, 2, 3. 1, 2, 3은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뭐 아무것도 안 떴잖아. 1, 2, 3은 아예 없다는 거 같은데? 4, 5, 6. 일단 5번하고 6번. 5, 6이, 5, 6이에요, 5, 6. 그러면은? 7. 5, 6, 7. 5, 6, 7. 7도 맞았죠? 7도 맞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7 떴는데 밑에? 그럼 567이, 567이네, 567. 567인데 여기 순서가 틀렸나 보네. 56이 아니고 두 개가 맞다는 거라고? 아니, 여기 밑에 뜨는 게 맞는 거 아니야? 6이 들어간 거라고? 그럼 지금 맞는 게 뭐야, 그러면? 4가 들어가야 된다고? 4, 6. 4확 중에 5, 6중 하나. 7 아님. 4, 6 확정이라고? 그러면 4, 6, 8. 4, 6, 9라고? 4, 6, 9. 했어요, 469. 460. 이제 이세개 중, 이세개 중에서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순서 바꿔야 되는 거지. 460. 여기서 순서 바꿔야 되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경우의 수가 있잖아. 두번 안에 맞춰야 되네? 뭘랄까? 064일까? 064? 604? 604. 오! 열렸어!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 뭐야! 얻었나? 아, 이거 뭐해! 아이씨, 거기다. 아니, 잠깐만! 아, 가방에다 내거 집도 넣으면 어떡해! 아, 이거 안 열리잖아! 아, 뭐야, 지도 넣는 거야? 넣는 거 같은데, 그냥? 아니, 가방.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지도 넣고 가라 그랬다고요? 나 지도 하나 없잖아, 그러면은. 하나 없는데, 나? 지도? 지도 두 개밖에 없었는데, 나? 세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지도를 넣는 거래요. 얻는 게 아니고. 인질이랑 교환하자겠다고? 아, 그거 어떡하냐, 이제.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여기 있나? 여기 아닌데.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있던데? 지도? 내가 기회를 다 날려먹어가지고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아니요? 제 동네 아닌데? 돌아가보죠, 한번. 여의나루역이네, 여의나루.
근데 아직도 여의도 고수부지가 뜨는데? 이거 타는 거는 아직 안 끝났다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문 안 잠그고 왔었는데? 전화 받아야 되나? 전화 왔다. 너는 장난하자는 건가? 당신에게 두 장의 지도를 다 넘기면 어떻게 인질이 안전한지 확인하죠? 제법 장머리를 굴리는군. 지도만 넘기면 인질은 넘겨주겠다. 약속하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인질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데. 날 자꾸 화나게 만들면. 좋아. 좋아.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어요. 인질들이 살아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이 지도는 절대 가질 수 없을 테니까요. 좋다.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지. 직접 만나자고? 영광으로 내려가면 홍농이란 곳에 선착장이 하나 있다. 그곳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면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혼자 온다면 인질의 목숨도 보장하겠다. 낚시꾼에게 미끼 이름을 물어보면 된다. 결국엔 또 가야 되네, 선착장으로. 야, 그래, 저장해. 야, 저장해. 좋았어. 뭐야? 아, 그래, 버스 터미널. 선착장. 와, 바다 배경.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미끼가 뭐죠? 미끼가 뭐죠? 니도 그냥 반들이 말아도 나그냐? 그냥 반들이요? 미끼가 뭐냐고 물어보면 길 가르쳐주라고 해버렸던디. 뭔 여행들 와갖고 장난하는가 시방? 학생 같은 나가들이 여럿 와갖고 물어보던디 미끼가 뭐냐고. 예, 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서 배 타고 나가서 고양이 섬으로 오라고 하던디? 고양이 섬? 고양이 섬? 그럼 여기서 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은 나가는 배가 있을랑가 모르겠네. 한번 쪼까 기다려보소. 나가는 배가 있기는 있을 것이네. 기다리라고 여기서? 씨, 여기서 안 가지네. 야, 일단 세이브해.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네요, 더 이상. 뭐 어쩌라는 거야, 씨. 여기 있다. 왜? 네, 배를 좀 타고 나가려고요.
어디 갈라고? 고양이 섬에요. 글씨, 곧 있으면 물 빠지는 시간이라 그것까지 갔다가는 오늘 돌아오기 힘들 텐디. 뭐 하긴 거기 절이 있은께 그 잠자리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 나가려면 지금 빨리 가자고. 잉? 늦으면 나도 못 돌아온께. 그 저 뒤에 배로 가 있더라고. 금방 따라갈 테니께. 뒤에 배. 됐다. 뚠뚠뚠뚠뚠뚠뚠. 이제 원피스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거 사실 근데 여러분 보물 찾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네, 몇 천억 있죠? 몇 천억을 지금 이와 모험 떠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묘도? 어, 잠깐만요. 배 나왔다. 아이고, 갔다 왔습니다. 배달 왔는데, 콜라가 킹이시네, 킹이시. 어, 뭐야, 얘는! 어, 약간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 어, 말이 안 걸어져. 설마, 게임 오버? 어, 말이 안 걸어지는데? 지도를 남겨라. 지도를 남겨라. 지도는 어디 있지? 자, 뒤에 빨리 지도 내놔. 내 말 잘 들어. 인질들은 물론 여기엔 없어. 내가 다른 곳에 숨겨놨거든. 뭐라고? 뭐라고? 아, 걱정하지는 마. 내가 문 앞에다가 약도를 놓고 갈 테니 문 열고 나오거든. 이거 가지고 찾아가라고. 그 애들 아마 며칠 굶은 채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면 굶어 죽을지 몰라.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럼 우린 간다. 그럼 우리 간다. 세이브해. 이리로 올라가면 되나? 전혀 이상한 곳에 전혀 가고 있는데 계속? 어 뭐야? 여기 맞나 본데? 저기 절 있다 저기 저 절 절로 가야 되는데? 야. 어? 너 치킨이 아닌데? 치킨이 아니라고?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또 뭐 퍼즐인. 아이씨, 퍼즐 맞춰야 돼, 씨. 아이. 이거 치킨 맞아요? 치킨이 아닌데? 닭갈비인데? 아, 나 이거, 나 이거 가장 싫어하는데. 아, 나 이 퍼즐 개 못하는데, 씨, 난. 이게 왼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예시 사진인가? 오른쪽, 그, 오른쪽, 오른쪽대로 맞추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네. 하, 진짜. 어떻게든 한세월 걸리겠네, 한세월 걸리겠어.
아이씨, 이거 다리 내려야 되잖아, 씨. 다리 저쪽, 여기네, 여기. 이쪽이네. 아, 이건 맞춰줬는데, 여기까지나. 아이씨. 어느 정도는 맞춰진 것 같기도 한데. 아, 여기 한 칸 안 맞춰졌어. 와, 씨, 에바다. 한 칸 안 맞춰진 거 맞죠, 지금? 아, 하나가 절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씨. 이거, 이거, 이거. 아, 씨. 아, 씨, 이게 또. 아, 이거 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뭐 또 막 누르고 있어요,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결국 깨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아, 씨, 안 깨트린 이상은 절대로 안 될 텐데, 이게. 어, 이거 이렇게 되네? 그렇다면. 아, 뭐야, 아까 됐잖아. 아까 됐는데 왜 또 안 돼? 빈칸이 없어서 그런가? 아씨, 아, 머리 아파. 이길 텐데. 퍼즐 가장 못하는데. 메뉴에부터 합시다, 그럼, 메뉴에부터. 이거만 맞추, 이 뚝배기만 여기 위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됐다. 아, 맞췄다. 하나 끝났고. 자, 그 다음. 하나 맞췄고. 하나 어딨냐? 이건데? 여긴 맞춰졌고 여기가 문제인데. 아씨. 아 하나가 안 돼. 아씨 뭐해 이거? 또 깨트려야 되나? 하나 맞춰진 데 깨트리지 말라며. 지금 그거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씨. 아니. 이걸 왼쪽으로 보내고 아래로 내려야 된다고요? 기다려봐. 아, 맞춰졌는데. 아, 씨,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 형도 이거 할 줄 몰라요. 뭔 소리야. 다 왔다. 다 왔어. 얼마 안 남았어. 아, 또 내려가야 돼, 이거는. 야, 막교환 했니? 안 왔다니까? 안 왔대. 엄마 내일 안 가지? 내일 안 가지? 철막도 지워라. 응? 철막도 지워라. 아, 이거 사왔어. 에이, 씨발, 아, 결국 그대로 돌아왔잖아, 씨. 아, 씨. 그지겠다. 한 번 더 올라가면 되는데. 아, 씨.
됐어. 아. 야, 됐어, 됐어. 아, 또 깨트려야 되네. 아, 깨트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네. 한 조각이 없는데? 아, 하나 안 맞춰졌네. 아, 또 밑에가 안 맞춰졌네. 아, 또 깨트려야 돼, 그러면? 야,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씨. 거의 다 됐는데. 아, 또 깨트리면 또 헷갈려가지고. 아, 그게 문제야. 이 개 같은 게, 퍼즐이 개 같은, 개 같은 게 깨트리면 또 해야 돼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존나 짜증나. 봐봐, 이러면 또 헷갈린다고 또. 아씨, 여기야 문제는 이제. 어, 됐다. 아, 됐어. 아, 근데 여기가 또 안 돼. 아, 씨. 아, 왼쪽 다 됐는데, 씨. 아. 아, 됐다. 아. 저장해, 빨리. 여긴 사람이 있을 것이 못 되는데, 무슨 일로 여기에 있는가? 예,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급한 일? 급한 일?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나? 이 섬엔 사람이라고는 자네하고 나뿐인데 급하면 갈기면 될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럼? 배를 빌릴 수 없을까요? 배? 아, 어떻게 캠을 두 개 끼지 마요. 가든지 여러 해라. 그 사람이 이리로는 잘 안 들어오는데 뭐 그리 급하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응, 기다리게. 여보세요? 어, 용만이냐? 어, 나다. 아, 그래 임마. 야, 야, 이따가 그거 어때? 그래. 내가 큰 걸로 하나 해갈게. 이 자식. 뭐? 큰 게 얼마라고? 3만 원? 정말 3만 원이야? 야, 나 돈 없는데. 예, 그럼 오늘 못 가겠네. 어쩌지, 3만 원이 없어서. 3만 원이 없어서. 3만 원이 없어. 말이지? 이 정말 3만 원이면 된다 그 말이지? 그래, 3만 원. 그래, 3만 원. 3만 원이 지금 없으니 참, 내가 진짜 2만 원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 저 제가 돈이 약간 있는데요. 야, 잠깐만.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있는데? 약간 있어요.
그래. 그럼 나 좀 꼬아줄래? 다음에 또 오면 내가 갚을 테니까. 야, 순이 왜 돈 꺼달래? 야, 씨. 그렇게 하세요. 진짜. 야. 그래, 야. 그럼 지금 배 보내줘라. 어, 빨리. 그래. 누가 돈 빌려주기로 했어? 어, 그래, 빨리 보내. 그럼 가자고. 그리고 여기로 왔어? 여기야? 야. 닭갈비야, 완전. 나 포크가. 어? 아니? 밥. 아니? 밥이랑 먹어야 될 텐데? 이거 그냥 먹으면. 아늑하고 즐거운 학교. 그냥 먹으면 좀. 와, 여러분. 보여드려야겠죠, 또? 이거 뭐, 이거 뭐냐. 지코바? 지코바 맞나요? 지코바 치킨인데, 네. 보이나요? 지코바. 완전 닭갈비야. 닭갈비래요, 형 말로는. 자, 일단 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매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줌. 사장님 월급 안 준다고요? 아까 월급 줬다며. 이거요? 형이 먹었습니다, 형이. 어, 뭐야. 이거 안 열리잖아, 이걸로. 아, 근데 왜 이렇게 맵냐, 이거 조금? 조금 매운데? 자, 지코바 치킨.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처음 먹어보는데. 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 맛은 뭐냐? 이거는, 네, 닭갈비 있죠? 닭갈비인데 그 뭐냐, 양념이 그니까 간장으로 된 닭갈비라고 해야 되나? 간장으로 된 닭갈비 그 맛 같은데요? 아, 제 맛은 그래요, 네, 지금.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여기서 안 가지네? 여기밖에 안 되나? 아니, 먹방 큰 화면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아, 지금 먹방이 아닙니다, 지금. 먹방이 아니고, 네. 게임 방송 플러스 먹방입니다. 패티가 더블로. 여기가 아닌데? 어, 근데 왜 이렇게 맵지? 나 원래 매운 거 잘 먹는데 이거 조금 맵네요? 매운 거 시켰냐, 형이? 매콤하네. 어, 뭐지, 이건? 어? 뭐야? 뭐 얻었다, 도끼.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저. 저희 가족 중에서는 가장 잘 먹습니다, 제가. 됐나? 됐다. 오, 됐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교수님!